오늘 말씀 잠언서 21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김은 나의 주, 우리의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이긴다.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이 말씀은 뭔가 따로따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전체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걸 말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거든요. 돈을 벌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든 어쨌든 많이 내 생각이 나를 주장을 해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이 거의 나를 주장하거든요.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내 감정 하나님께로부터 온거 아니에요. 내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온거 아니에요. 내 욕망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내 방법, 내 지혜 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마귀가 지고 역사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 절대로 티끌만한 거 하나도 용납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으로 올라오는 생각, 감정, 마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방법, 이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걸음걸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올 때그 생각을 버리는 훈련, 내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버리는 훈련,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버리는 훈련.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바로 이걸 버리는 훈련인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건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건곧 말씀이 아닌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 것, 죄인의 속성에서 올라온 이 모든 것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 말을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하는 이 말이 아멘, 나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기서 그 성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벽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들이 무엇을 의지해요? 나, 내 주먹.
자기의 지식, 영광, 명예, 자기가 가진 물질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세우는 자기의 성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나거든요.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게 나예요. 나로 하여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하는 게 나예요. 육의 나, 죄인의 나로 내가 살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인 거예요.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 근데 믿음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성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닌 다른 거는 전부 다 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언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할 때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할 때는 불로 태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는 거, 세상에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요동하는 일들이 있을 때 불로 또 완전히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뿐이라는 거예요. 훈련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나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순결한 은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성을 의지하지 않도록,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 남편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 자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용사라고 생각하는 강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가서 그 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성의 방어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허물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 이게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사무엘하 20장에 가면은 비그레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했어요. 그 말씀 19절로부터 나옵니다. 여자가 요압을 오라고 하라고. 그리고 19절에 이제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을 오라 그래요. 이 성을 둘러싸고 요압이 이제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오라 그러고 나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어떤 자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얘기죠. 우리 21절에 있었던 말씀, 공의를 행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는 화평하고, 그러니까 늘 다툼이 없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한 자라 이거죠. 그리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충성되이 행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이 충성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 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 성은 그들이 어머니같이 느껴지는 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느냐,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화평하고 나는 충성된 자이거늘 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고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는 자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바는 이 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라는 말을 하죠. 이 여인이 알았다,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그만 내어주면 이 성벽을 떠날 것이냐, 그러니까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22절에 그렇게 말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걸 내어놓자, 설득을 한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면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 마음, 요소들이 있는 거, 이것만 뽑아버리면 되지 왜 나까지 다 같이 무너지느냐라는 거죠. 이 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전이에요. 주님이 나를 오늘날 이렇게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긴 세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그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기뻐하지 않든, 나를 돌리고 돌려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첫마디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라고 하시더라. 주님은 계속 저를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기다린 거예요. 주님과 내가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열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40일을 그렇게 전심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는 저를 만나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주님이 찾아와서 온전히 나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이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 지혜 있는 여인은 지혜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고 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악을 뽑아내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치면요, 분별이 안 돼요. 내 생각에 치우쳐도 분별이 안 돼요. 내 마음에 잡혀도 분별이 안 돼요. 눈이 멀거든요. 왜? 내 감정에 취하고 내 생각에 취하고 내 마음에 취해서 내가 옳거든. 이걸 지혜가 없는 소경인 거예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잠언 21장의 22절로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는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려야지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있냐면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의 9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해 아래에서 크게 지혜로 여긴 것이 있는데, 아주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에 성읍이 있는데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치고자 하더라. 그런데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라고 전도서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지혜자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가 나 그 성읍을 건지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자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내가 누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이 내게서 날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천하고 부족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피로 흘리셨는데, 주님은 물과 피를 쏟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쏟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감정에 취했어요. 내 생각에 취했고요. 내 방법에 취했고요. 내가 만든 내 성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지혜자인 우리 주 예수님 얼만큼 기억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억을 해드리고 있으세요? 그분이 외면당하고 그분이 거절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취하면 그분이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에서는 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더 붙잡고 있거든요. 그걸 뽑아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질까 봐 주님이 피를 흘렸는데 피 흘린 그거는 안 붙잡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귀하게 느끼는 내 감정, 내 생각을 오히려 붙잡고 그것으로 분도 내고 그것으로 방법을 모색을 하기로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가문서에 입과 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가 입과 혀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욥기 42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은 묻고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 묻고 그분이 답하신 거 듣고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는 거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데 내 혀가 방정을 떨어요. 뭘 잘난 척하고 입으로 말을 해요. 왜? 이 성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찾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그리고 남의 하는 행동에 이러쿵 저러쿵 지적을 해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았는데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과 해결할 일이에요. 내가 해라 말아라,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을 하면 나는 벌써 죄를 짓고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 혀가 불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 혀가 우리 안에서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을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인의 입술에서 나와서 그 혀가 움직이는 건 전부 사망의 권세 안에서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라버리고 나를 더럽히고 나를 태워서 나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랬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세요? 옳다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은 다 옳아요? 내 판단은 다 옳아요? 그러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내가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남의 일에 상관 말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지금 뭐에 잡혀서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당신의 영혼이 환란에 처해지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을 해서 환란에 떨어지고 싶으냐? 아니죠. 우리 혀는 길질 사람이 없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우리 혀예요. 이거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도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해줘. 성령님 내 입이 다물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다물어지려고 해서 다물어지나요? 이 심령이 변화돼야 다물어지는데.
그래서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한 거, 다른 사람에게 혀가 날름날름 무례한 말을 하는 거,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무례히 말하는 거, 남의 것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옳은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죠. 공의를 행하는 거는 화평을 이루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안 하거든요. 평안함을 오히려 주거든요.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된 자를 망령된 자라고 말한다라고 말이죠. 나는 망령된 자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보면 여림은 거의 열이 다 망령된 짓을 그렇게 해요.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은 또 노하기도 잘해요. 왜 노하기를 잘해요? 나를 건드리니까 노하기를 잘하는 거죠. 내 안에 내 의가 충만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나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면 노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입술이 옳다라고 자기 주장을 막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리하고 교만하고 망령된 자로 행하는 것인지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하만. 하만이 노를 바랬을 때왜 노를 바랬어요? 자기가 지나가는데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겐 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났어. 모르드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다 박살을 내버릴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날렸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다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모르드개만 달면 된다는 그 순간에 모르드개가 달린 게 아니라 자기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거. 우리 심령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겸손하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분의 지혜를 가졌다면 그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보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진노를 쌓는 거죠. 이런 사람은 25절에 한 말씀이에요. 욕망이 가득 한 자죠. 자기 욕망이 가득한 사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했을 때 여기서 게으르다는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아, 좀 자자, 쉬자, 좀 놀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좀 자자, 좀 쉬자, 좀 놀자. 이거 영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거든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믿는다고 시작을 했으면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갖는가가 우리가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오셨을 때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깨어서 준비하죠. 그런데 아직은 오실 때 멀었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게으른 자예요. 언제 오실지 아직 몰라. 말세, 언제부터 말세인데. 한 대나리온 갖다 묻은 자. 뭔가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약하고 게으른 종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 오시려면 좀 멀었으니까, 천천히 믿지. 죽기 전에 믿지.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저희한테 뭐라 그러시냐? 매일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래요. 내일 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 오늘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사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의 지혜에 따라 사느냐. 오늘 내가 잠자다가 주님이 불러서 가도 천국에 가겠느냐. 매일을 시작과 마칠 때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마침을 예수님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마침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나의 삶도 매일매일을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고, 그러면 하루를 주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는 자로 살고, 그러면 주님이 언제 나를 오라 하시든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게으른 자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건 이미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뭐예요? 나아가서 사역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이론, 나, 죄악, 쓴뿌리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뽑아버리면서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를 알아서 움직여 쓰실 거니까 뭘 하시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이 왜 열심히 일하고 지옥 가느냐? 이해가 안 되죠? 열심히 주님 일을 했는데 왜 지옥 가지?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의 구원에 있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이걸 원하는데 이건 하나도 안 하고 썩은 내가 풀풀 나게 안에는 정욕으로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뛴 사람도 게으른 자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초점은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을 잘 양육해서 데려오도록 붙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몫이거든요. 그럼 내가 일을 잘 감당해야 되려면 내가 온전해야 되거든. 내가 온전하려니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혹여라도 이런 뽑아낼 것들이 있는가? 게으름이 있나? 무기력의 영이 오면요. 아, 좀 쉬고 싶어. 아, 좀 자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으르게 만들죠. 오늘부터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어떤 자가 종일토록 탐해요. 육체의 사람들은 종일 자기 정욕 때문에 살아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근데 분명히 이 정욕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예수님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죠. 전능하시고 천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이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 주셨다. 가난하게 된 게 육체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자를 위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오신 거예요.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비어. 이게 바로 자기가 가난해져서 그 말이죠.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거든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아 나는 뭔가 가졌어 나는 뭔가 됐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기뻐할 만한 걸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아끼지 않고 다 베푸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거 끼고 있어봐야 쓸모도 없는 거를 움켜쥐고 내놓지도 못해. 아까워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게 아까워요. 예수님의 마음이 돌아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걸 친구로 표현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질 못해서 온전히 그분께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 그분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뽑아버려야 될 이 감정, 생각, 이 육의 욕심 이런 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악한 자들아, 너희가 드리는 거 악해서 나는 안 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고요. 바리새인들이 십일을 드렸을 때 그걸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거기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더 중요한 긍휼과 믿음과 사랑은 버렸다. 새로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아는 마음. 그것을 믿고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 이건 없이 십의 일을 드린 거, 그건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각각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주님의 감동으로 정해줬으면 그 정해준 대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많고 적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나는 이것밖엔 드릴 게 없어. 그래서 이것만 전심을 해서 사랑으로 대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많은 것 중에 조금을 드리는 것과 조금 있는 거에 전부를 드리는 것과 어느 게 귀한 건지는 이미 과부 두 렙돈과 부자의 연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 순양의 기름보다 기뻐하겠냐는 거.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는 고집,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거. 그 완고함. 이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그것이 그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졌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오늘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구나 라는 거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거룩한 나의 심령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져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28절의 말씀이에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오죠.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제대로 확실히 알아서 확실히 들은 걸 말하는 사람. 이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거짓 증인은 폐망을 하지만 확실히 알고 증인한 사람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이죠? 확실히 깨달아 알고 확실히 증언할 수 있게 하는 건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다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걸 말하게 되죠.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주서 들은 거 말하면, 내가 제대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망하는 자가 되어져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확실하게 주님이 알게 하신 거, 그거가 나한테 힘이고 능력인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믿음 없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잘못 가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야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이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깨달아요. 가슴에서. 가슴에서 깨닫고 가슴에서 만나고 가슴에서 주님을 알아가서 성령인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가슴에서 내가 알고 가슴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힘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아는 걸 말하면 그거는 지식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받는 사람도 똑같이 지식인이 되어져요. 가슴으로 전하면 가슴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우리 확실히 들은 말을 하는 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아는 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안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이걸 야다라고 했다 했잖아요. 가슴에서 경험된 게 아닌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만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무슨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전했는데 그 십자가는 확실하게 예라는 거예요. 예. 왜 예냐?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예라는 거예요. 이것만 진리, 아닌 게 아니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이거는 예만 되어지고 아니가 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만 있습니다. 아멘. 예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예만 되어주는 진리로만 역사했다면 반드시 내가 그걸 믿으면 나도 예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아니야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가 되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멸했기 때문에 나는 예라는 거예요. 나는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 아멘. 나는 구원받는다.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 입만 말한다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에서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29절에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육체에 속해서 자기의 거를 못 버린 악인은 뭔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얼굴이 왜 굳어요? 성질 나면 굳어요. 근데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살핀다는 거예요. 잘 삼가고 자기를 잘 돌아보아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나 자기 현주소를 알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으니 자기의 행위를 잘 살피는 거죠. 학계서에 보면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를 말을 하고 또 말해요.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또 한마디 하고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학계서 1장 5절에도 그 말을 하시고 7절에도 그 말을 하시는데 가운데 있는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아무리 육체의 노력을 해도 배부르지 않다는 거. 씨를 많이 뿌리고 수확이 많아질 거라고 해도 뜻대로 안 되고 아무리 내가 배부르게 먹고 마셔도 만족이 너희 심령 속에 없고 아무리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리 싹쓸 받아도 돈이 줄줄줄줄 새고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벌어다가 싸놔도 뻥 한번 터지면 와르르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면 뭐예요? 열심히 벌면 뭐예요? 그거 새 나가는 일이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의 행위, 지혜의 삶을 살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절대 우리는 주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만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뭘 말하세요?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한다고. 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분이 뜻대로 지으셨고 뜻대로 움직이시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마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빨리 두 손 드세요. 주님 나 항복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저 나는 엎드립니다. 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지혜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난그 지혜로 살지 않으면 나는 잘못 갑니다. 미련한 자가 되고요. 주님의 지혜의 영이 와서 성령으로 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 갑니다. 잘못 말합니다. 내 안에는 잘못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몸이 거룩한 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손 반짝 드시고 내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루에도 12시로 내 머리 굴리거든요, 우리가. 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믿음이 이긴대.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열심히 뭔가 기도해야지. 열심히 뭔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병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김은 주께 있어요. 열심히 항복하면 돼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항복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뭔가 성경을 탐독을 하려고 백독을 하려고 그게 아니라 나 자신, 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을 더 알아야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고,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모든 뽑아내야 될 세바들을, 성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뽑아내야 될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깨달아 알고자, 전심으로 구하셔야지. 한순간도 내가 이거 잘하지. 나는 이렇게 주님이 깨닫게 했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스스로 만족하는 거 하면 안 돼. 종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게 해드릴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보니까 거룩한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내 안에 두시고, 그 소원대로 나로 행하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럴 때 12절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뭘 위해서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다 뽑아내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만 온전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그동안 사로잡혔던 우리 육적인 모든 감정들, 생각들, 또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 다 주님 뽑아내 주시옵소서. 다 제거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뽑아내시고 드러내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알게도 뽑아내시고 알지 못하게도 성령님 뽑아내시옵소서. 주님이 뽑아내시옵소서. 나는 거룩한 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신 뜻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무엇을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엎드려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용사의 성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으로 우리가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성벽도 우리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와 함께함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에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이와 같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도 뽑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안에 속한 지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예수님을 당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당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진멸하여 주시고 뽑아내 주셔서 거룩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어지고 거룩한 주님을 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